무슨 말이 뱀뿐 같은데? 그죠? 그 인스타 같은 거 하시는 분 아닌가? 반갑습니다. 아, 저는 혹시 조피디라고 하는데 아세요? 들어본 것 같아요. 정말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영 사이클링입니다. 지금 이분이? We count three headquarters in the world. 많이 드세요. 네, 많이 드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두 번째 뵙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한 번만.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린입니다. 아, 죄송한데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저요? 자전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정매력이라는 자전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정매력입니다. 여기는 지금 명동에 나왔거든요. 그 세파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세파스에서 카스크 헬멧 그리고 피렐리 타이어 이런 것들을 유통을 하는데 오늘 여기에서 카스크 헬멧하고 피렐리 해외 담당자들이 와가지고 세미나를 한다 그래서 제가 참가를 하러 왔습니다. 여기 명동 우체국이고 저기에 보면 알로프트라는 호텔이 있는데 여기 지금 알로프트 호텔에서 행사를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뭐 한 2시간 정도 세미나 하고 밥도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자 어떤 분들이 참여를 했고 또 어떻게 좀 행사를 하는지 저랑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여기 알로프트. 카스크 쿠 피렐리 세미나 이렇게 써있네요. 쿠라는 회사도 오늘 하나 보구나. 세파스 라이드. 안녕하세요. 아니요, 안 가져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차 타고 왔어요? 1선에서 왔죠. 지하철이요. 지하철이요. 카스크 헬멧 다 있다. 이거는 플로톤, 아이콘. 아, 회색 이뻐. 감사합니다. 네. 오, 타이어 두 개나 준다. 아, 그럼요. 앞뒤 껴야 되는데. 아, 정말. 오, 대박. 야, 갈 때 안 주고 미리 주네. 선물을 먼저 주니까 기분이 좋구만. 피렐리 튜블리스 두 개 줬네. 굿. 오늘 행사장은 이렇게 카스크. 여기에는 이제 피렐리, 피렐리 타이어들, 튜브. 아, 피렐리 튜브구나. 이게 피렐리 그 TPU 경량 튜브네요. 요렇게 피렐리라고 써있어. 와, 이거 엄청 비싸겠다. 못해도 아마 3-4만원? 그래도 피렐리 칼라,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이쁘다. 그리고 오 이거 한정판. 이게 피렐리 150주년 한정판. 만져봐도 되겠나? 이게 지금 글씨가 금색이에요. 와, 내 거에다 해야 되는데 금색이면 이거. 아, 내 자전거가 그 컨셉이 금색이잖아요. 와, 근데 이 모자는 좀 거의 뭐 그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들 모자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야, 이거 요즘 보기 힘든데 튜블러 타이어네요. 여기 안쪽으로 접합해서 붙이는 튜블러 타이어. 아, 얘는 이제 피렐리의 이게 뭐야 이름이. 아무튼 클래식 옆면이 이제 색깔 들어간 클래식도 있고 이렇게 이제 그레블용 35C짜리 그레블용 타이어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MTB 타이어. 와, 무슨 오토바이 타이어인 줄 알았네. 스콜피언 EMTB용이네요. EMTB용이 따로 나오는구나. EMTB라고 써있어. 여기는 이제 카스크. 카스크는 플로톤 아이콘 헬멧 컬러별로 다 전시되어 있고요. 무슨 말이야, 뱀 부분 같은데? 그죠? 그 인스타 같은 거 하시는 분 아니죠? 반갑습니다. 아, 저는 혹시 조피디라고 하는데 아세요? 아, 들어본 것 같아요. 정말요? 자기소개 같은 거 한 번만 해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영 사이클링입니다. 아, 이거는 이제 카스크 와사비. 와, 이건 뭐야? 이 컬러 미쳤다. 이거 쓰고 다니면, 야, 이거는 진짜 바로 인싸인데, 인싸? 아, 이거는 이제 유토피아. 카스크 유토피아. 정말 많이 쓰는 그 에어로 헬멧. 그리고 얘는 발레그로. 오, 이 색깔 이쁘다. 뚜르드 프랑스 모델이구나. 오, 카스크 발레그로. 이게 굉장히 그 초경량 헬멧이거든요. 그리고 발레그로. 오늘 발레그로 많이 안 쓰더라고. 너무 이쁜데. 아, 이렇게 다양한 모델들이 전시가 되어 있네요. 얘는 이제 신테시라고 카스크에서는 조금 고급형 모델. 10만원대 신테시. 어, 이거 뭐야? 야, 오반 헬멧도 있네. 오, 이쁘다. 이거는 그 어반, 아, 이름이 그냥 어반이네. 카스크의 어반 헬멧인데 고글이 달려 있어요. 어, 이거 뭐지? 약간 미니벨로나 그 그래블 자전거 같은 거 타시는 분들은 이거 이쁘겠다. 지금 와, 끈도 완전 가죽끈이구나. 버클도 지금 되게 특이해요. 손이 하나라서 좀 그러는데, 요게, 그죠? 요렇게. 어, 되게 특이하죠? 어, 끌어놓고 가야겠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쿠 고글. 여기 커피가 또 맛있어가지고, 커피를 한 잔 먹어도 됩니다. 이 커피가 맛있어요. 한 번 더. 쿠키. 쿠키를 한 3개 정도만. 와, 근데 이거, 와, 대박. 지금 선물에 제 이름 써져 있고, 선물 잠깐 볼까요? 카스크 아이콘 블랙. 저는 스몰 사이즈로 신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요 카스크가 화이트 블랙을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건 이제 와이프 주려고 스몰로 선택을 했습니다. 어우, 이쁘다. 그리고 피렐리 피제로 튜브리스 타이어 두 개. 아, 이 커피 맛있어. 레이싱에 참가를 했고 이때 우승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다른 회사들보다 저희가 한 달 먼저 도착을 해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좀 잘 이렇게 믿지는 못해서 세 가지를 중점으로 지금 이분이 하고 있습니다. We count three headquarters in the world. 이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지. 많이 드세요. 네, 많이 드세요. 아, 늦었어. 좀 빨리 줄을 섰어야 되는데 늦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두 번째 뵙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한 번만.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린입니다. 자린이. 네, 자린이 첫
사실 자린이 저 피디님. 저도 자린. 이분이 이분. 유루님입니다. 여기. 이것도 하나. 아 죄송한데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저요? 저는 자전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정매력이라는 자전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정매력입니다. 아 드디어 세미나 끝났고요. 이제 밖에 나왔습니다. 아 고맙게도 세파스에서 헬멧하고 튜브리스 타이어를 두 개나 주셔가지고 특히 튜브리스 타이어 지금 엄청 필요한데 딱 맞게 주셔가지고 아주 감사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인플루언서 활동을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제 앞에 앉으셨던 세 분의 여자분이 한 분은 코리님 인스타 팔로워가 8만 명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정매력님 유튜브도 하시는 정매력님 그리고 르밍님 이렇게 세 분이 저랑 놀아줘가지고 아 진짜 너무 재밌게 잘 있다가 왔습니다. 아 이 세 분께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저씨가 뻘쭘하게 앉아서 혼자 밥 먹고 이렇게 있을 뻔했는데 같이 놀아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제 인플루언서라든가 뭐 유튜브 하는 분들만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냥 분위기만 좀 보여드렸고요. 영상 뭐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더 다음에는 제가 조금 더 얼굴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해가지고 다른 분들에게도 조금 더 들이대고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명하신 분들 많이 왔는데 제가 낯가림이 심해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이상 마치고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파스 땡큐.